레이디 제인이 예쁘게 핀 옹정 정원의 모습입니다. 원종 튤립인 레이디 제인은 오므리고 있는 모습과 활짝 핀 모습이 사뭇 달라서 아주 다른 꽃 같은 튤립이지요. 그 뒤로 심어져 꽃핀 우리 튤립은 작년에 첫 꽃을 피우고 올해로 2년 차. 캐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여름, 가을, 겨울 보냈습니다. 주황빛, 분홍빛, 커다란 튤립은 인프레션. 인프레션 이름을 달고 있는 튤립들은 키도 크고 꽃도 크고 환한 느낌의 야외 정원에서는 정말 주인공인 그런 모델 같은 튤립인 것 같아요. 지금 피어있는 튤립들이 언젠가 자연 소멸된다면, 그때에도 다시 심고 싶다면, 인프레션 계열로 튤립을 심을 것 같아요. 몇 년째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 제 옆에는 노란색 튤립이 늘 든든히 있어주는데요. 그래도 보고 싶으면, 인프레션 계열의 빨간색, 분홍색 꽃들을 심을 것 같습니다. 몇 년째 제 옆에 있어주는 아펠 노른이에요. 반음지 정원에도 이 노란색이고 양지 정원에도 이 노란색이에요. 그만큼 매년 안정적으로 얼굴을 보여주는 튤립이네요. 눈 주름잎 보라색, 그리고 제 정원에는 흰색, 분홍색이 있고요. 이 친구는 조생종인가 봐요. 빨리 폈어요. 이 분홍색 옆에 심어줘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글쎄요, 제가 깜빡하지 않고 심어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조생종은 다른 중생종이나 만생종에 비해 빨리 피는 꽃을 조생종이라 하거든요. 제가 기대했던 세 가지의 조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예쁜 특이한 수선화의 모습입니다. 올해 조금 수정을 더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는 종모양의 꽃을 기다리고 있는 곳인데, 염주그라스의 모습만으로도 예뻐서 저 멀리 있는 아주가와 함께, 그리고 돌단풍과 함께 화면에 담아봤어요. 벚잎이 떨어져서 벚꽃잎 때문에 누운 주르님 흰색 꽃이 티가 안 나는 애, 안 나네요. 저 멀리 튤립과 노란 수선화가 보이는 그냥 아주 작은 옹정 정원의 모습입니다. 올해의 모습은 이렇고 또 다음 해 내년의 모습은 또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정원 때문에 시간 가는 게 아쉽지 않아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